샤샤친구 팩토리 기초 기법 짧은뜨기 코 줄이기입니다. 짧은뜨기를 저희가 보통 뜰때 여기 머리 따은 것처럼 보이는 이두 개의 루프 밑으로 바늘을 집어넣어 실을 걸어온 뒤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걸렸을 때 실을 또 다시 감아 한번 빼주게 되는 게 짧은뜨기인데요. 코 줄이는 경우는 바늘을 집어넣어 실을 끌어오고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됐을 때그 옆코로 바늘을 옮겨 다시 한번 실을 끌어옵니다. 그러면 바늘에 총세 개의 실이 걸렸을 때그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걸어 세 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가 되어 있을 때와 달리 지금 이 부분은 두 코가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. V표를 거꾸로 한 것처럼 모아지게 되는데요. 이게 짧은뜨기 코 줄이기고요. 다시 한번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. 집어넣어서 실을 가져온 뒤두 가닥이 되었을 때 옆코로 옮겨 실을 끌어옵니다. 바늘에 실이 세개 생겼을 때 실을 걸어 세 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. 실을 걸어오고 그 옆코로 옮겨 실을 또 걸어옵니다. 바늘에 실이 세 개가 생겼을 때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는 것이 짧은뜨기 코 줄이기입니다. 짧은뜨기 코 줄이기 하는 방법이었습니다.